모두가 쏟아낸 거죠. 같은 생각일 거예요, 우리 멤버들. 그렇죠? 저희는 예. 같은 생각이라. 네. 알겠습니다.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? 자,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 두 분이 계신데 차례차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까이 계신 분부터. 예. 안녕하세요. 전 TV리포트의 유인 기자라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좀 전에 그 소연 씨를 작곡가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후배 가수 소연 씨와 작곡가 소연 씨 다른 매력은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고 작업은 어떠셨는지 혹시 마찰 같은 건 없는지도 말씀해 주세요. 일단 소연이가 되게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저희도 또 이게 막 선후배 사이도 있고 동생 언니 사이도 있고 뭐 친구 사이도 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작업할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작곡가로서 아티스트로서 그냥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후배 가수로 대할 때랑 작곡가로 함께 일할 때랑 좀 느낌이 다르던가요? 소연 양이 어떻습니까? 후배 가수일 때는 어땠습니까? 네, 확실히 그런 아티스트적인 느낌이 맞아요. 강했었습니다. 뭔가 소연이가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저희의 마음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주는 건 확실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오히려 작곡가로 만났을 때 저희는 더 마음이 편했던 게 이게 CLC 노래를 어쨌든 CLC 노래 작곡가 이거 소연이는 저희는 CLC잖아요. 그래서 CLC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. 이게 마음이 같으니까 너무 절절한 거예요. 이게 얘기를 하는데. 그리고 저는 소연이랑 사실 그렇게 연습생도 같이 한 적이 없고 사실 친하게 지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.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신경도 써주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응원을 해줘가지고 고마웠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뭐 작업하시면서 혹시 뭐 이렇게 좀 부딪힌다든지 예. 네, 전혀 없었습니다. 없었죠. 네. 예, 다행이군요. 자, 이제 또 손 들어주셨던 우리 기자님 계십니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저 아이돌 차트 최은정 기자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